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시가 8일 서구에서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전국에 공급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전막이 오른 가운데 인천시가 개최도시 선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백령공항이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백령공항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서해우도 1일 생활권 실현이 가까워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장기간 미뤄왔던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외교부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시와 제주도, 경북 경주시 등 세 개 도시를 후보 도시로 의결했으며 외교부는 현장 실사단을 꾸려 5월 중 세 개 도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장 실사단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과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소속된 인사들 중 일부로 구성되며 개최도시 선정위원장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인, 준비기획단장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APEC 3대 목표 무역투자,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하는 도시라는 점을 바탕으로 개최지로서 당위성을 강조해왔으며 인천국제공항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 경험 역시 시가 내세우는 강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은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구간은 인천역에서 구로역 27km로 인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계역 14km이며 추정 총사업비는 9조 5,408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총사업비만 7조 원에 달하나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값은 0.53에서 0.69에 불과해 사업성 저하에 따른 재원 확보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반영에 이어 올 1월 여야 합의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제한된 사업들 중 1차 선도사업 대상을 선정해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추가로 제한받아 전체적인 철도 지하와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